이번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오는 거예요?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점쟁이 하느냐이고 그 나와야 정치인으로서 또는 그 정치 평론가 인양하는 제 입장에서 아, 정치 평론가를 뭐 보시기 어쨌든 예. 나와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 거다. 예. 나오냐 뭐 안 나오냐가 아니라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조중동을 좋아하는 행인들이 많아 우리 당에. 그리고 조중동하고 인터뷰하는 걸 아주 즐겨. 그런데 조중동을 향해서 그 보수 언론이라는 표현보다 사익 집단이라고 예. 규정하고 그리고 언론 개혁을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본인 스스로가 그 깃발을 들고 뛸 수 있는 당대표 후보는 누구냐? 여러분들 기억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? 나 말고. 아, 저 술을 많이 먹어서 무슨 말인지. 나는 이재명 의원을 그 당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를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양문석이 그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을 돌파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합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그 양문석의 정치의 이유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뭐 박지원 예 네, 말씀 등대님이 이제 우리 박사님이 최고위원 나가시고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로 가고 네. 이렇게 많이 지금 문자를 남겨주시는데 이재명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합시다, 합시다 하면 할 건데 전화를 안 주잖아요. 지금 전화 지금 기다리고 혹시, 있습니다. 혹시 번호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? 제 번호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? 서로 전화번호는 알아요. 그거는 기억... 어떻게 뭐 저장, 다 나오나요? 저장하면 되잖아. 아 저장하는 그리고 거 뭐 라이너스 이런 데 저한테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내가 안 받았을 뿐이고 아, 왜요? 아 이재명이 나한테 전화했는데 나는 안 받았다 아, 몇 번 내가 일단 했다 아니 바빠서 못 받은 거야 아 내가 바빠서 이재명 전화는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근데 바쁘신 분이 여기 나와서